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정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손녀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녀석이 이제 큰 녀석이 5살이고 작은 녀석이 이제 3살입니다. 근데 이두 녀석이 최근에 아팠어요. 큰 녀석은 이제 온몸에 이제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그리고 이제 열이 많이 나고 이제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집에서 했는데도 잘 이제 차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명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회복이 돼서 지금 정상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둘째 녀석은 또 장염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설사를 하고 이제 또그 녀석도 열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이제 못 가는 형편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그 저희 이제 딸의 사위는 물론이고 할아버지인 저뭐 할머니 야온 식구가 그온 마음이 하여튼간 식구들 온 마음이 그두 녀석한테 다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쏟을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녀석들이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두 손녀가 이제 아프고 표현도 잘 못하는 녀석들이 끙끙대고 신음 소리 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온 그냥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석권 온 식구들 마음이 다그두 꼬마들한테 다 집중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 이제 저희 모친이 이제 연로하신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기력이 없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제를 이제 맞을 지경까지 되셔서 영양제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맞게 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식된 도리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저희 이제 모친한테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딴데쓸 여력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저희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러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하러 보내셨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진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에게로 다 집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데 신경을 쓸 마음을 쓸 여력이 없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향한 그 마음이 나중에는 온 세상, 온 우주에 다 퍼져서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었지만 어쨌든간 그 십자가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가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그 십자가에 온 마음이 집중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도 결국은 십자가에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